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저번에 이제 명심보감의 뜻은 마음을 밝히는 고배로운 거울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밝히는 고배로운 거울에 해당하는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협박 협박의 내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도 책 작업을 하면서 책을 쓰고 책 작업을 하면서 명심보감에 관련돼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아, 사람의 도리는 이거 아니겠니? 라고 한마디를 던지고, 그 다음에 나서,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아, 그런 방법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한번 해봐. 아이, 힘든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어,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 라고 협박문을 꼭 집어 넣습니다. 자, 그게 아이 때는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서였잖아요. 어렸을 때는 느껴지지 않을 것들이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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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속에서 아, 이 말이 이말이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두 번째 시간. 아, 명심보감에서 이제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자,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 하기 싫어요. 첫째, 그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공부는 하기 싫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시켜요. 누가 엄마가 아빠가. 그냥 시켜요 공부만 하면 된대요 아무것도 괜찮고 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왜 공부를 못해? 착사 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학원 학교 뭐 아, 진짜 힘들게 어디까지? 과외까지 원하는 거다 해줄게 모든 게 준비됐어 왜 공부를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공부 잘하셨을까요? 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가서는 다가서는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이라고기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한 번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기 싫은 겁니다. 음. 그러면 배움에 나타, 배움에 해당하는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배울학. 아, 맞습니다. 배울학자입니다. 아, 배울학자에 해당하는 이제 고대의, 고대의 글자가 각골문, 근문이 있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배울학자의 한자가 고대에는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기 보면 이게 손이에요. 손. 손. 가이표 두 개는 배울 학자에는 가입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입표 두 개. 공부 다 필요 없다는 뜻인가? 왜 가입표가 두 개나 있지? 한참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대 문자를 보니까 이 가입표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괴, 팔괘에 해당하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뭐 괴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저게 예전에는 글이 없을 때 줄을 묶어서 글을 대신했어요. 줄을 묶었어요. 줄을. 만약에 제가 길동이한테 양 다섯 마리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기 마을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 어떤 나무에 가가지고 줄로 묶는 거예요. 나에 해당하는 줄로 묶고, 그 다음에 친구에 해당하는 길동이 해당하는 걸 묶고, 그다음에 양에 해당하는 걸 묶고, 그다음에 어 빌려줬다 묶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약속을 딱 지키면 그 줄을 딱 자르고, 이런 식으로 줄을 그를 대신해서 줄을 묶어서.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입표 같은 경우는 줄이다 라고 결승문자 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그래서 글을 배운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지는 것, 줄을 묶는다는 것을 글을 배운다는 뜻이고. 제 근문에 보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집 같이 생겼죠.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모여서 아들 자자, 어린 아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배움은 누가 배우죠? 어린 아이들. 자,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보면요. 가르칠 교자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줄을 배우, 왼쪽은 줄을 배우는 글씨를 배우는 글자를 배우는 아이가 있고 오른쪽은 회초리를 든 손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부터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었다, 공부하기 싫었다, 공부하기 싫었다. 그래서 항상 옆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손의 모습 이게 가르칠 교자의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옛날에 어떤 글자 였는지 알아봤는데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명심보감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이 금일 불하기 유 내일 하며 물이 금년 불하기 유 내년 하라 물, 멈모하지 말라 위 말하다. 무리 그러면 말하지 말라. 금일. 금일이면 뭘까요? 오늘. 그다음 불락 아니 불자 배우락자니까 배우지 않고 이는 접속사. 유 내일. 있을 유자 내일. 내일은 알죠? 자, 이걸 문자이 길지만 해서 가면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자, 밑에 건 똑같아요. 뭐만 받겠습니까 금년과 내년만 바뀌었어요. 그럼 뭐야? 뭐예요?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이 있다 말하지 말라. 공부 언제 할래? 내일부터 할게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가서, 내일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부터 할게요. 안 한다는 뜻이죠. 자, 고3한테 물어봅니다. 공부 잘 돼? 재수하려고요. 그러면 놀고 있어. 내년에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할 때는 오늘 공부해야 되고 언제 공부해요? 올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커서 아이가 고삼이 됐어요. 그런데 재수를 한다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아, 재수가 가능한 학생과 불가능한 학생을 어떤 식으로 구별할 거예요? 올해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된 아들이 안 됐어요. 재수 시켜도 됩니다. 항상 물어봐. 공부 언제 할래? 아, 오 아빠 오늘은 좀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아. 내년에 할게. 시키지 마세요. 내년은 똑같으니까 그냥 보내세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항상 언제 공부한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오늘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응? 노터치 항상 요구했잖아요. 자 공부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은 음, 권학시로 권학 이제 문으로 이제 유명하십니다. 소년인호 항난성하고 일총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주당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개전오엽 이추상이라. 연배가 지금 타신 분이 이제 쓴 이제 신데 주자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년 인어, 소년은 늙기가 쉬워요. 학문은 배우기가 어렵다. 엊그제 초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오, 중학교가 끝나가요. 어, 어, 어제, 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고, 그죠. 분명히 중학교 때는 나보다. 작았는데 나보다 컸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내가 더 컸어 이러면서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20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간답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 40대는 40km. 가면 갈수록 시간은 빨리 가겠죠. 음. 자 어, 소년은 늙기가 싫고 쉽고, 쉽고 배움은 공부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이 청춘에게 가장 큰 사치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많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시간, 40대, 50대 사람한테 조금 나눠주면 그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있을 텐데. 청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편안하게, 너무 많으니까 만수르처럼, 시간 만수르처럼 막 쓴다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 청춘에게 가장 아까운 것은 시간이 많은 그들의 청춘이라고 하죠. 네, 그 정도로.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시간이 간다는 거고. 자, 아직 춘초몽, 어린 나이에,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됐어요. 아직 봄인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나는 내 마음은 청춘이고, 어린 것 같은데 벌써 내 몸은 늙어가고 있는 거죠. 자, 협박하는 거예요. 유의부락.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 소지? 늙어서 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춘약불경. 봄에 밭갈이 하지 않으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무소망. 가을이 되면 바랄 것이 없다. 봄에 씨뿌리고, 농사짓고, 밭갈고, 농사짓고 이렇게 해놓고 씨뿌려놓고 잘 갖고 와야지 가을이 됐을 때 추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봄에는 이미 씨를 뿌렸어. 아, 씨도 안 뿌렸어. 씨도 안 뿌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어, 뭐 없나?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성취를 하는 걸 보고, 아, 부럽다.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를 돌아봐 봐요. 자기는 씨를 뿌렸어, 안 뿌렸어? 가꾸지도 않았잖아. 씨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풍성한 결과물을 원한다. 너 그거 안 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라 거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비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해되나요? 음. 자, 그다음 이 공부라는 게 나중에 지나다 보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엄마가 하버드대를 나왔어. 유학파야. 오, 야 우리 엄마 하버드 나왔어. 그러면 친구들 뭐라 그래? 와, 진짜야? 와. 야 우리 아버지는 저기 어. 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오, 서울대 나왔어. 그래? 야. 근데 처음에는 잠깐 좋다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보면 우리 엄마가 하버드 다니고 우리 아빠가 서울대 나온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길게 보면 공부가 대학 가는 공부 그 이상의 나머지 공부가 있다는 거지. 응?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하버드 대갈 정도로 정말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 하지만 자식을 가르치는 법, 자식을 대하는 법,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 그다음에 어, 배려하는 법, 또 다른 마음의 공부, 학문을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 공부 이미 된, 학문을 했던 엄마가 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게 대학 공부가 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친구 사귀는 법, 시련을 이겨내는 법, 친구한테 아픈 얘기 들었을 때 극복하는 법, <laughs> 친구한테 나쁜 말 나쁜 말 하면 나가 해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친구랑 잘 지내는 법. 이게 인생에서는 더큰 공부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챙겨야지 어? 공부를 달리 보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게 되면 자 내가 사회 나갔을 때 지금 내가 정말 수학이 싫어요 어? 뭐 S I N 딱 치면 오신 어, 어, 범죄인가 어, 죄인가 아니면 L I M 림 리미트 몰라 그러면 사회 나가면 조금 부족하자,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수업을 싫지만 아 이게 상식선으로 알아놓으면 좋겠다라고 수업을 접해 보세요. 어, 이건 재밌어.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럼 공부가 싫지는 않아요. 왜냐면 싫어하는 과목은 내가 사회 나갔을 때 상식, 내가 꼭 필요한 상식, 커먼 센스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자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돼. 다만 불편할 뿐이야. 뭐라고요? 불편할 뿐이야. 불편해요. 그리고 얘기할 때 조금 아, 그 정도도 몰라 할때 이렇게 이것만 감내하면 돼. 하지만 상식이라는 게 뭐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학교 공부가 공부의 다라고 생각하고 대학 가는 공부가 대, 공부의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밤을,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협박하죠. 자, 뭐예요? 오늘, 공부하, 오늘 공부 안 하고, 내일 공부한다는 생각 말하지 마! 야, 오늘 공부 안 하고, 내년, 올해 공부 안 하고, 내년에 공부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 응? 시간 아껴 쓰고, 너 금방 나이 먹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야? 협박은 뭐라고 해요? 야, 너 지금 안 해놓으면, 너 나중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할수 있는 게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협박을 하고. 너 나중에 진짜 뭐 추수를 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네가 씨를 뿌려야 될거 아니야. 씨를 뿌리고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가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잘 가꾸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 잡초 제거해주고 물 뿌리고 계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이 돼서 걷어들여야지. 안 그러고 걷기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명심보관 협박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 이제 어이 깊이 생각하기 하나. 여러분 갈등이란 말 알죠? 갈등이란 말이 자, 칡과 등나무입니다. 이 칡과 등나무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씩 꼬여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자라 가지고 이게 굳어 버리면 이게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식물입니다. 그래서 치과 등나무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점체 풀기 어려울 때 갈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다음은 친구 사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 교우편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선인거면 여입질한지실하여 구이불문기양하되 즉 여지화이요. 자. 여자는 무엇 무엇과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여자. 줄 여자인데 여기서는 무엇 무엇과 더불어. 선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과 더불어 거. 거초할 때 거자죠. 거하다. 함께 있으면 여 같다. 입 들어가는 것 같다. 여입. 질한지실.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 구이 불문 기양하대 오래도록 오래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가 맡아지진 않아. 하지만 곧 여지. 그것과 더불어 화. 화라는 것.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화. 변화된다.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동화. 동화. 동화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금목자 따라해보세요. 금목자흡. 금목자흡.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에 먹물이, 먹이 묶겠어요안 묶였어요, 검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묻겠어요? 처음에는 뭐안 묻히려고 어떻게 해요. 뭐또싸고막 이래요. 근데 계속해서 갈다 보면 묻든 말든 조금인 건뭐 같이 도그먹 검은 거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고 계속 갈다 보면 검어지듯이 서서히 동화된다는 뜻이에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동화돼서 본인이 나쁜 친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친구가 롤을 한다. 나도 롤할 확률, 할 확률이 높아요. 친한 친구들이 담배를 핀다. 그럼 나도 담배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도 친구가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해. 그러면 나도 진하게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화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화장하는 친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면, 어, 선생님,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요? 처음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요? 지금 학교 다니니까 아마 학교 반 친구들. 내가 친구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몰아놨어. 너이 친구 반 친구들이야? 그부들이야 그러면 어때요? 좋으나 싫으나? 일 년을 함께 지내야 돼 그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많이 받죠 근데 사회 나가면 사회 나가면 안 만나고 싶은 친구는 안 만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좋은 친구는 계속 만나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친구를 사귈지에 대해서 제명심보관 뭐라고 하냐면요 욕지 기군인데 선시 기신하고 욕식 기신이면 인데 선시 기후하고 욕지 기부인데 선시 기자하라. 그 임금을 보고 싶으면 이, 그 임금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신하를 봐라. 어떤 임금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친구랑 어울리는지를 봐라.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 자식을 봐라. 그 자식을 보면 그 아빠를 알수 있다. 오, 여기서 부담 빡 왜? 자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을 대충 정도 인격부터 그다음 외모.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든 닮아서 태어났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부터 그 다음에 인격과 성격까지 얼추 정도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닮았다는 또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그러면 친구를 알고 싶으면 그가 먼저 사귀는 친구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인지, 어떤 친구들하고 주으로 어울리는지를 보면 내가 그 친구를 사귀어도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좀 멀리 해야 되는 친구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음. 자, 이제 마음살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자, 명심보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다? 마음을 살펴라. 마음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성심편. 나. 명경 소위 촬영이요. 왕자는 소위 지금이니라. 밝은 거울은 얼굴을 살필 수 있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알수 있느니라. 욕지 미래인데 선찰 이연이니라.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어, 아직 보지 못한 반쪽은 이미 본 반쪽과 같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데칼코마니처럼 접어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얘기했듯이. 자, 나.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 남자를 만날지, 어떤 여자를 만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뭐 어떤 어, 아이가 태어날지. 다 궁금한 거예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알수 없어요. 자, 명심복은 뭐라고 하냐면요. 천유 불측 풍화하고 인유 저석 화복이니라. 비 올지 모른다느니. 하늘의 비바람을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슈퍼 컴퓨터로 일기예보 막 알려 주죠. <laughs>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첨단 과학으로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건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과학의 힘을 빌려도 알수 없는 게 날씨 하나 못 맞추는데 우리의 인생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화를 당할지 다칠지 안 다칠지 갑자기 나에게 어떤 복이 올지 어? 로또 하나 사는데 로또가 맞아서 대박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앞도 그래서 과거사 명, 여, 경이요. 미래사 암사치리라. 지나간 일은 밝기가 거울과 같이 밝아. 하지만 앞에 미래의 일은 지금 2분, 3분 예측할 뿐이지 10분, 1시간 이후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보감 협박하는 거죠. 암열 진짜 몰라 알고 싶지 그 모르는 거거든 그 몰라 어? 그럼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 상대방도 궁금하잖아요. 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호화피 난화골이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자 호랑이를 그리는데 가죽은 그릴 수 있어 겉 가죽 그죠? 근데, 난, 화, 골. 뼈를 그릴 수 있어, 없어? 호랑이 그린데, 뼈를 그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호랑이에다 뼈 그려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돼버린 거죠. 자, 그다, 그 다음에, 지인, 지면. 자, 사람을 아는데, 얼굴은 알아. 하지만, 진짜 그 속마음은 알수 있다, 없다? 오죽하면 천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앞날 알아 몰라? 몰라. 친구 마음, 앞사람 마음, 상대방의 마음 알아 몰라? 모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식. 알고 있는 사람은 많잖아.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마음을 진짜 알 사람은 내가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진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깨뚫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 여러분 친구 마음 진짜 알아요? 진짜 알면요 그 친구 잘못사귑니다 <laughs> 우리는 친구 마음을 잘 몰라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됐을 때아 친구야라고 다가갔는데 그속 마음이 일켜 아 진짜 집에 아 부럽네. 아, 잘안 돼야 되는데 왜 그랬지? 아, 얼굴은 축하해. 아, 속마음이 읽히면 친구 계속 할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일부러 모르게 했을 수도 있나 봐. 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나도 잘 모르고 사람, 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방 배신을 당한다든지 정말 빵 뒤통수를 맞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죠 알았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거나 아그 친구가 뒤에서 내 호박식 뭐 그냥 호박식 음, 이렇게 막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떨잖아요. 그러면서 그 했던 말들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는 거야. 설마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명심보감엔 협박안하죠. 감탄인심독사사 사람의 마음이 진짜 독하기가 뱀같아. 아, 뱀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어? 징그럽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동을 곰곰이 보면 사람의 마음 어쩔 때그 속마음을 정말 들여다보면 독사 같아 그런 속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거든 근데 정말 어쩔 때는 사람 마음이 독사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단다 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러면 가장 기본은 앞에 몰라.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막 달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심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그래서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를 아끼고, 내가 복이 많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왜그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응. 모르지만, 다 축하한다,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나한테 권력이 있다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권력이 사라지면. 아, 어! 그랬다가 세상 인심. 권력 있을 때는, 오, 하다가 권력 없을 때는 집밥는게 염량세퇴. 이게 세상의 인심인데. 복이 있어도 아끼고 조심하고,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손하고, 인생이 한번 교만하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시작은 있지만 끝은 있다 없다. 욕심의 끝이 있다 없다. 어. 여러분, 99억 있는 사람이 1억 욕심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진짜,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텐데. 999억 있는 사람이 1억을 욕심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부잔데. 그러겠죠. 음. 자, 그래서 어찌 하면서 살아야 되냐. 가장 명심보면 기본적으로 까는 것들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겸손해라. 자 스피노자의 에티카 보면 겸손이란 인간이 자기의 무능과 약함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슬픔. 자, 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에 대해서. 정말 예쁜 여자가 있어. 나한테 나한테 수많은 재산이 있어. 가가지고 차한대딱 사주고 나랑 사귀자. 싫어. 오, 웬만하면 다 따라오고 좋아했는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딱 명품 가서 딱 야, 이거, 명품인데 옷 선물해 줘. 야, 나랑 사귀자. 아, 싫어. 싫다니까. 정말 싫다고 그래. <laughs> 정말 싫다고.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선물하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어,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한참 사귀다가 싫어지면 헤어지고, 실패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이 친구는 그냥 가서 떡볶이 같이 먹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해. 자, 그 순간. 자,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최초로 실패를 경험한 거죠. 자,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느껴진 거지.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인식한 거야.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을 아이들은 대부분 어, 유치원 가서 배웁니다. 어, 내가 때 쓰면 엄마 아빠는 다 웬만하면 들어줬는데 나중에 학교 가면 대부분 때 쓴다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제재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은 일종정도 겸손해지고.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공손하죠. 엄마 아빠는. 막대하잖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엄마, 아빠한테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게 되면 학생과 끌려가죠. 제재를 당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느끼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 세상 살다 보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걸 내가 억지로 겸손하게 겸손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겸손해지는 마음을 느껴야 돼. 음. 아 보세요. 그 사람이 친구한테 그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뭐 차를 선물하고 뭐를 선물해도 선물이 안될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돈으로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았더니 돈보다 소중한 게 있구나. 사람의 마음, 사랑. 갑자기 친구 또 왔어. 누가 와가지고 막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정말 야 10억 줄 테니까 갑자기 엄마 데려가도 돼? 10억! 흔들리, 흔들리면 안 돼? 바꾸에서안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10억 준다, 100억 준다. 안 바꾼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10억, 100억 큰 돈이죠? 근데 그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야. 이해 되죠? 음. 그 남자는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겸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생사사생을 군막원하고 해인인해를 여휴진하라. 천지자연 개유보하니 원제아손 근제신인이라. 이인이라, 신인이라. 일을 내면 일을 생기는 것은 그대, 그대, 어, 생기는 것을 그대는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면 남, 남이 해치는 것을 너는 꾸짖지 말라.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네가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남을 해치잖아? 그러면 남도 너를 해칠 거야. 그거 가지고 왜 나, 나한테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왜네가 먼저 해쳤잖아. 세상은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하잖아? 그러면 보답이 다 와. 그게 너한테 안 오면 너한테 안 오면 네 자손한테도 오고, 네 자손의 자손한테도 오고 어떻게 든 오는 거야? 언젠가는 오니까 겸손하게 살아.라는 협박합니다. 협박. 협박이야 협박.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천 방법도 알려주겠죠. 명심보가 극기 이근검위선 애중 이 겸화위수.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아껴 쓰는 것이 첫 번째고, 사람을 사랑하되 겸손하고 온화함을 첫째로 삼아라.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아껴 쓰고 검소하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갖고 싶은 게 요즘 뭐예요? 청소년, 스마트폰, 그죠? 갖고 싶죠. 음. 근데 휴대폰이 왜 필요하죠? 휴대폰은 왜 생겼을까요? 전화하려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필요하게 스마트 하니까. 전화기는요, 전화기 용도는 전화 잘 되면 되고, 필요한 거 찾으면 되고, 이것만 될수 있다면 그 이상은 고마운 겁니다. 이해되나요? 차도 마찬가지, 차. 나중에. 여러분, 남자들 차 좋아하니까, 성인이 돼서. 차. 차의 기본은 뭘까요? 나를 어딘가에 편리하게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은 감사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를. 좋은 차 가진 사람? 좋은 핸드폰 가진 애들 막 밉잖아, 가끔 보면. 자랑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 쟤도 전화하고, 나도 전화하고, 나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 애인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다음 충분히 쓸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더 좋으면, 더 보기 좋으면 좋죠. 하지만 그 이상은 감사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음, 다른 자, 이게 근검위선이란 게. 욕심은 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멈추는 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핸드폰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차. 차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되나요? 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친구들이 밉지도 않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밉지도 않고 좋은 집 사는 사람이 집에 혼자 살아. 그것보다 우리 아파트 오밀조밀하니, 그 형하고 누나, 아, 미에 옆으로 가, 줘봐! 화장실 나와! 엄마, 아빠 가져가고 지내는, 이거 더 좋아. 집이 뭔데요? 집이 왜 필요한데? 비바람 막아주고. 그 이상이면 감사하면. 그뭐 좋은 집에 있는 사람 미워야 안 미워요? 안 믿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검이라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면, 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때 흐트러짐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나도 모르잖아요. 내 앞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모르잖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나마 잘 살아가지 않겠냐? 라는 게 명심보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명심보감을 꿰뚫는 한마디. 명심보감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갑시다. 명심보감의 첫 구절. 위선자 천보지 이복하고 위 불선자 천보지 이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은 하늘이 그것을 복으로써 보답해 주고. 불선을 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악을 행 사람,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이 그것을 재앙으로써 보답하느니라. 복이 뭐야? 정말 명심보감 첫 구절입니다. 저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명심보감 첫 구절로 왔어요. 명심보감 첫 구절. 첫 구절이 뭐다? 착한 행동하면 복받고 나쁜 행동하면 벌받아. 이게 첫 구절이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자, 복이 뭐예요? 돈, 명예. 행복? 그 행복이 행복을 행복의 필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명예, 뭐 건강, 재앙이 뭔데요? 재앙 위험, 위험. 자 이제 대부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복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일종 정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다 아니다? 아니다. 뭐냐, 아까 얘기했죠? 아까, 내 가족이, 가족이 어때? 가족이 건강하게 우리 집안에 전부 같이 있어. 막 집이 좁아. 근데 이게, 근데 아, 엄마 싫어. 밥 줘. 그래, 뭐. 밥 먹자. 보글보글보글. 보글. 찌개 끓고 막. 어? 오빠 이불 펴줘. 어, 알았어. 야, 니, 니가 펴야지.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이 모든 것들. 이게 복이에요. 한번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복입니다. 친구의 친구간의 그 따뜻한 한 마디 있죠? 예, 되죠. 친구간의 따뜻한 한 마디씩 하고 그것은 내가 친구를 모질게 돼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해서 막 아, 힘들어 배 아파 어, 이러와 따뜻한 것 대고 어, 밥 먹자 챙기고 하는 거 이것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챙겨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와 나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야.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재앙은 뭐예요? 갑자기 돈 잃어버리는 거? 아까 친구한테 못 살게 그랬더니 아무도 나랑 안 놀아.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막 착한 일하면 엄청나게 부자되고 나쁜 행동하면 엄청나게 막 갑자기 돈을 갑자기 잃고 쫄딱 망하고 이 생각만 하는데 명심보감 첫 구절은 뭐다?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자 이제 복과 재앙의 개념을 조금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나요? 그래도 하늘이 원망스러워. 하, 좀 다리 좀 좀만 길게 놔주고. 그치? 어? 좀만 키좀한 5cm만 크게 놔주고. 아휴 진짜 우리집이 좀만 더잘 잘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뭐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하,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 살다 보면. 자, 근데 명심보감 한마디 전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천불생 무록지니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지부장 무명지초라.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지 아니하고이 록은 복록이라는 뜻이에요. 복록. 왜냐하면 제후가 여기 땅덩어리 주고 이렇게 다스릴 때, 여기 있는 것은 네 월급이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월급을 준다는 얘기야. 복을 준다는 거야. 먹고 살게는 해준다는 뜻이야. 여러분을 내보낼 때. 자, 땅에는 여러분들 무명, 무명초, 무명지초라고 하죠? 이름이 없나요? 내가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내가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땅에는 땅에 푸른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땅에 푸른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러면 하늘이 나를 내려보낼 때는 무엇인가 재주는 주고 먹고 살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긴 다리로, 아니면 큰 키, 아니면 돈으로, 이, 이게 아니고, 나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연예인처럼 막 화려한 사람들은 미리 발견한 거고, 나는 좀 대기만성형으로 40대, 50대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의 차이와, 그 다음에 어 어떤 것인지에 그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재주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 자,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의외로, 의외로 협박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협박하고 나서 조금 달래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봤으면 그 의미를 몰랐,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쓴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뒤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이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 명심보감 재밌었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명심보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